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행인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는 날 왠지 맛있는 것들이 더 땡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의 맛집 수석식당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여의도 맛집 수석식당에 장경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닥토닥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왔고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은 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명한지 아는데, 네. 네, 좀 소문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네. 소문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경재 대표님 음식 맛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표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방송이 네. 알고 오셨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 네. 정말 친절하시고 예쁘시고 네. 그러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대표님 네. 제가 지금 딱 들어오면서 간판을 보니까 네. 물처럼 돌처럼 네. 수석식당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그런데 물처럼 네. 돌처럼 수석식당 네. 왠지 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2대째 수석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언니가 물처럼 돌처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물처럼 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이 식당이 그럼 30년이 됐다는 거네요. 네. 이야, 그러면은 그 언니의 그 마음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정성껏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제가 더 젊어가지고 더 맛있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이 음식들 다 우리 대표님이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그거 우리 신랑이 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맡고 있어서 한 가족의 그 건강을 생각하고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이 음식들은 남편분이 다 준비를 네. 하신 거군요. 네. 이야, 그렇구나. 원래요, 여자들이 음식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네. 가끔 보면 남자분들의 손맛이 더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우리 신랑은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 좋아가지고요. 우리 신랑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또 네. 시어머님이 또 음식 네. 솜씨가 좋으시군요. 네. 근데 저도 잘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언젠가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주방장님의 음식이 아닌 네. 우리 대표님의 음식을 먹어보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신랑이 잠깐 빠질 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음식이 정말 푸짐하게 차려져 있거든요. 네. 자, 이 음식을 제가 한번 카메라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거 뭐냐면은요, 보쌈입니다. 보쌈 안주. 아, 이 보쌈은 네. 술안주로도 좋다고 하는데 네. 이 보쌈이 푸짐하게 한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가장 땡기는 부침개. 우리 부추전이라고 합니다. 이 부추전도 크게 또 한 접시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살이 탱탱한 낙지 볶음. 자, 호박도 넣고 양파도 넣고 여러 가지 야채와 맛있게 낙지 볶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자, 이거는 순두부찌개입니다. 순두부찌개. 그리고 여기는 고등어가 한 마리 딱 누워 있습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고등어 한 마리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김치, 이 오이무침도 자 보세요 한번. 정말 맛깔스럽게 보이시죠? 이 오이무침까지 여기 상추 이렇게 강된장. 아, 상추백반에 네. 나오는 강된장. 네. 자, 이 강된장이 이 수석식당의 또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자,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아, 이렇게 다 푸짐하게 나오면 한 상 차림에 7만 원이고요. 아, 7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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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깎기하고 요게 빠지면 5만원 한사탈이. 아, 네.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네. 여기다 놔두세요. 네. 낙지 볶음하고 네. 파전이, 아니 부추전이 빠지면 네. 네. 5만원. 그러면은 네. 이 보쌈 정식, 보쌈하고 강된장 이렇게 해서 한 상에는 5만원이라는 네.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점심 때 간단하게 드실 건 4인상에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점심 때는 회사 직원들이고 또 손님 접대도 합니다. 간단히 식사하시려면 3만원에 간편하게 네 분 드십니다. 아, 3만원에 네. 간단하게 요 상추와 강된장 백반이 네, 보쌈 정식하고 보쌈까지 해서 네. 한 상에 3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 상에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한 상의 기준은 4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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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우리가 보통 3만원짜리는 4명이 하면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네, 네. 한 7천원 정도 되겠네요. 네. 보쌈 7,500원 네. 네. 계산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네. 자, 보쌈을 보쌈 정식을 그렇게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고요. 자, 또 4인이 와서 푸짐하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 7만원짜리 한 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자, 어떠세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이렇게 비 오는 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보쌈, 낙지볶음, 부추전 골고루 해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힐링을 시키는 그런 시간, 그런 따뜻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수석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찍을 때 제가 우리 가족님들께 되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최고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딱 보니까 이 보쌈 맛있어 보이시죠? 제가 보쌈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제가 보쌈을 한번 먹어볼 건데, 자, 이 상추에 싸서 먹으면 되겠죠? 네. 자, 상추에 고기를 네. 딱 일단 이 네. 보쌈 올립니다. 강된장. 자, 강된장. 아, 이 강된장이요. 이 수석식당의 가장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된장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우리 그 보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 배추김치와 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맛있어 보이시나요? 하나 더 고추 올리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마늘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죠?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왔을까요? 안 먹고 왔을까요? 당연히 안 먹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 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입이 꽤 큽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미리 말씀드려야 했어요. 보쌈을 먹고 한 몇 초 동안은 말 안 할 거라고. 일단 먹어보니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입이 좀 작은데 너무 크게 썼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이 고기가요, 냄새도 전혀 없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 씹는 맛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 김치. 자, 제가 무만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자, 요 배추김치 예쁘게 이렇게 싸서 올려놨습니다. 자, 딱 보기만 해도 어떠세요? 이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죠? 자, 이 배추김치와 이 보쌈을 같이 먹을 때 더욱 매력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보쌈을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저 낙지 좋아해요. 자, 낙지는요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하죠. 네.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맞아요. 그죠? 네. 네. 이 낙지볶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입에 것 좀 얼른 먹고요. 네. 행복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낙지볶음, 자, 먹어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자, 일단 밥은 안 먹고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어메, 젓가락질도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자, 호박이랑 이 야채와 이 낙지의 만남. 둘이는 서로 사랑한 것 같아요. 찰싹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 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지가요, 정말 부드러워요. 낙지가 잘못 먹으면 되게 질겨지거든요. 그런데 낙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과 야채의 상큼한 맛. 이 호박에, 이 호박, 제가 개인적으로 호박 좀 좋아하거든요. 완전 맛있습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일단 맛있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맛있게 잘 먹으니까 좋으시죠? 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줬는데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아마 우리 대표님도 손님들이 와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 괜히 돈을 떠나서 되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죠. 드시고 가신 뒤에 항상 네. 잘 드셨나 그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막 빈 접시가 네. 접시가 깨끗하게 다 먹고 가면 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죠. 네.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네. 완전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은요, 음식이 다 맛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눈길 가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반찬인데요. 이 오이무침. 딱 봐도 어때요? 오이무침 되게 맛있어 보이죠? 제가 오이의 상큼함을 제 입안 가득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먹어보고 그 상큼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이 향이요, 입안 가득 채워지는데요, 이 매콤한 맛과 어울려서 기분이 완전 좋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밥을 한 숟갈 먹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밥을 한 숟갈 제가 딱 먹어보고, 오이를 하나 더 먹으려고요. 오이가 진짜 맛있네요. 고등어도 드셔보세요. 네. 그럴까요? 네. 고등어 진짜 맛있습니다. 고등어 맛있어요? 네. 지금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앉아서 뭐 하세요? 이 고등어 네. 좀 뼈 좀 발라주세요. 아, 제가 네네. 맛있게 먹을 테니까. 네네네네. 자, 미쳐 몰랐어요. 제가 네. 밥을 한 숟갈 뜰 테니까 네. 고등어를 이 네. 숟가락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덕분에 좀 호강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밥 숟갈 딱 뜨고 있으면 엄마가 숟가락 밥 숟갈 위에 반찬 올려주실 때 여러분 그런 추억 있으시죠?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와, 자, 고등어가 이렇게 통통한 고등어가 제 밥 숟갈에 올라왔는데요. 어릴 적 엄마 생각도 나고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장경재 대표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께도 더 많은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어 생선구이 먹어봅니다. 이 맛있는 고등어에다가 되게 싱싱해요. 이 고등어에다가 우리 대표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서 이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니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그러세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네. 오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못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특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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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와. 네. 이거요, 전 네. 네. 새우망, 생선망 골라주신 거예요, 새우망? 네. 자, 좋아요, 제가. 네. 근데, 이 전을 먹을 때는 비 오는 날 부침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막걸리. 그쵸, 정동주 한 잔 있어야 되는데. 네.
동동주는 제가 조금 이따 한잔 먹겠습니다. 네. 자, 맥주 먹어도 됩니다. 저는요. 네. 그래도 기분이니까. 자, 네. 어떠세요? 이 부침개에 동동주 한 잔. 딱 좋겠죠? 자, 부침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징어도 있고요. 보시면, 오징어도 넣, 부추전에 오징어도 넣고, 새우살도 넣고,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도 무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음식은요, 우리가 배부르기 위한 만족감도 있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이 수석식당의 음식이 오늘 저를 더 많이 건강하게 하고 힐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제 입에서 입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입이 다 넘어가기도 전에 이 음식이 들어오는데, 자, 부침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이 수석식당의 음식이 쫙 골고루 정말 맛있습니다. 밑반찬들도요. 밑반찬 하나 더 소개해볼까요? 이거 뭘까요? 파김치. 자, 이거 파김치입니다. 파김치인데 제가 일단 파김치를 하나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 또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다 좀 잘라서 담아놓으셨어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자,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사실은요, 다른 반찬 아니어도 요 파김치 하나만 가져도, 또 이 오이 무침 하나만 가져도 정말 밥이,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절이 배추김치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자, 배추김치를 밥 위에 올려서 제가 한입 먹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시죠? 네. 자, 이거하고 이렇게 싸서. 지금 제가 혼자서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장경재 대표님 옆에서 웃고 계세요. 이렇게 뿌듯하게 웃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어 보이시죠? 한번 와보세요. 멀지도 않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한 조금 직진하셔서 SK주유소 끼고 우회전 하시면 삼보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삼보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물처럼 돌처럼 수석식당에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입에 음식을 좀 삼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저 이렇게 리얼하게 리얼하게 먹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니 살짝 민망함도 있는데요. 아, 근데 행복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장경재 대표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오늘 제가 여의도에 있는 물처럼 돌처럼 수석식당 여의도 맛집에 찾아왔는데요. 이 음식 먹어보니까 제가 정말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장경재 대표님께서 정성껏 대접해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